네, 안녕하십니까. 오리엔트입니다. 오늘은 누비아를 공략할 예정이에요. 누비아가 원래는 제가 가장 싫어하는 구데기 문명이었는데 지금은 버프를 받았어요. 뭐가 버프 받았냐면 누비아 피라미드가 원래 식량을 안 줬어요. 사막에만 건설을 가능했는데 원래 신앙을 1만 주는 능력이 지금은 신앙이 2, 식량을 2를 주게 됐어요. 그리고 특성이 바뀌어가지고 타세티가 원그레인이 생성시 50% 생산을 주는게 30% 생산력으로 주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따띠 군수를 도배를 해가지고 게임을 노잼 만드는 형상을 좀 억제를 시키고 대신에 내적 능력을 상당히 상향을 시켜준거죠. 특히 누비아 피라미드는 사막에 건설 가능한 시설인데 이 사막이 식량이 상당히 부족한게 문제라는걸 생각해보면 아 말리만큼 사막에서 꽃피는 문명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누비아 피라미드를 이용한 적극적인 심시티가 가능해져서 저는 옛날에는 누비아를 가장 재미없는 문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해볼만한 문명이 되었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누비아를 플레이할 때는 도심부 옆에 누비아 피라미드를 지을 자리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땅이죠. 여기다 도시를 피면은 여기에 누비아 피라미드, 여기에 누비아 피라미드, 여기에 누비아 피라미드 지을 수 있죠. 그러니까 누비아 피라미드는 사막에 건설할 수 있기 때문에 사막을 한 칸을 끼고 도시를 핀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잠깐만 이런 땅이 될 수 있겠지만 누비아 피라미드를 특성을 생각을 해보면 석광술에 나오는데 얘가 도시 옆에 지으면은 신앙 1을 더 줘요. 그러니까 얘가 30 2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죠? 언덕이면은 30 1망 2신앙이 되겠지. 헤트라 지으면은 50량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생각을 하고 도시를 펴주는데 주변에 사막이 얼마 많은지는 뭐 BBS 키면은 사막을 주긴 하겠지만 뭐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서 도시를 피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얘 능력이 뭐냐면 또 다른 능력이 타세티가 광산, 그러니까 보너스 자원하고 사치 자원 위에 있는 광산에서 골드 2를 더 주기 때문에 구리, 다이아, 옥 이런 애들이 있으면은 걔를 개발을 해가지고 돈을 버는 용도로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구리 위에 광산 지으면은 2골드를 더 줘서 4골드 되겠죠. 그죠? 구리 2, 광산 2, 4골드 줍니다. 얘도 4골드 줍니다. 그러니까 돈이 부족할 일이 없어요. 상업 중심지를 안 지어도 돈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까지 생각을 해보고 추가로 누비아 피라미드를 왜 도심부 옆에 지어야 되냐면 도심부 옆에 누비아 피라미드를 지을 경우 아마니톨의 특성으로 인해서 도심부가 그러니까 도시가 특수지구 지을 때 생산력을 40% 추가로 얻습니다. 이거 상당히 강한 특성이에요. 이렇게 사막하고 뭐 23망, 22망 끼고 있는 생산력이 상당히 잘 나온 땅, 뭐 식량도 잘 나오겠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를 도시를 핀다 칩시다. 그럼 상식량을 끼고 23망을 가져가죠. 그럼 산출이 상당히 높아요. 그죠? 평균 산출이 높고 도시가 성장할 때마다 2망치, 2망치 가져가기 때문에 결코 낮은 산출이 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누비아 피라미드까지 지은다고 치면은 추가에 특수지구 지을 때 생산력이 더 추가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뭘 해야 되냐? 일단 주변에 지열이 보입니다. 산도 보이네요. 그죠? 그러면은 간단해요. 누비아 피라미드는 여기다 짓고 캠퍼스를 산하고 지열 옆에, 그러니까 3캠퍼스에다 짓고 그 옆에 누비아 피라미드를 지어서 사실상 4캠퍼스로 만들어주면 돼요. 아하, 그러면 캠퍼스로 먼저 가야 되겠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소가 있네요. 여기다 누비아 피라미드 지어야겠죠. 그래야 누비아 피라미드가 과학을 가져갈 거 아니에요.
햄퍼스 협회에 누비아 피라미드 지으면은 누비아 피라미드 과학을 얻습니다. 아, 그러면 여기다 캠퍼스를 지어야 되니까 목축업을 먼저 가는 게 좋겠죠. 하지만 생각을 좀 달리해서 문자를 먼저 가도 되고요. 일단 목축업을 먼저 가서 문자를 가고 그 다음에 석조기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석조기술에 누비아 피라미드가 있고 그 다음은 이제 궁술 가면 될 것 같아요. 궁술을 가는 이유는 삐따띠 궁수가 있기도 하고 아르테미스를 지을 만한 부지가 있어요. 그죠? 자, 정찰병을 두 개를 일반적으로 가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렇게 되겠지? 어? 이러면 얘기가 좀 달라지지. 이러면 사마귀 전설 노려볼 수도 있어요. 그치, 사마귀 전설 노려볼만 하지. 마침 여기가 육신왕이고. 그러면 처음부터 합시다. 처음부터 하고 좋아요. 오케이.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게 하나 더 있어가지고 여러분한테 추천하고 싶은 모드를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이게 웹텍스 플러스였나? 뭐였지? 이거다. 이 디테일 맵 텍스라는 모드가 초보분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얘는 인접 보너스를 계산을 해주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꽂을 수 없는 영역에, 예를 들어서 특수지구 여긴 건설이 안 돼. 그런 곳에다가 맵 텍스, 그러니까 핀을 찍으면 아, 여긴 건설할 수 없다고 느낌표가 떠요. 그래서 이거를 적용을 하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혹시 땡값 잘 보겠지, 성수로 바꿔. 제 기준에서는 모드 중엔 최고 같아요. 자, 세계에서 가장 쓸모없는 짓이 뭔 줄 알아? 그건 중애한테 칼로리표를 갖다 주는 거다. 아니 씨발, 나한테 칼로리표 갖다 주면 뭐 할 건데? 나는 전칭이 안 써먹는데 3000 칼로리여도 먹을 건데. 석기 시대의 거다란 짐승들과 처음으로 직립 보행하는 인류의 시초까지 먼 야, 음식이 칼로리 섭취하려고 먹는 거지. 그러면은 칼로리를 향한 탐험까지 이제부터 당신의 가장 위대한 임무가 시작됩니다. 안 먹을 거면 음식을 왜 먹냐? 노비아의 주의 깊은 여왕 아마니토레시여, 당신이 이끄는 제국은 지평선까지 국경을 넓힐 것입니다. 근데 이게 디테일 모드가 적용되나? 당신의 공수들은 500보 거리에서 적을 맞출 수. 야, 혈관이 막히면 뚫으면 돼. 그게 뭐가 어려워? 팔의 민족 의학의 힘을 빌면 돼. 된다. 뭐예요? 보입니까, 여러분? 이 모드가 정말 간모드예요. 근데 문자 찍어야 되니? 와,
사막 미쳤다 진짜. 나는 돼지를 좋아. 야, 나는 돼지를 좋아한대잖아. 이건 뭘 가야 되지? 무난한 개척자? 아, 누비하니까 투석봉사 하나 뽑자. 그러게? 여기에 딱 누비아 피라미드 지으면 되겠네. 조사와 신앙 찍어줄까? 일꾼 하나만 뽑아줘. 내가 가만히 보니 너는 머릿속에는 마구니가 가득 차고. 부족 마을이 안 나오네. 어떤 사람도 운명도 안 보이고. 오, 쿠마시 좋아요. 문화력은 쿠마시가 책임지겠네. 신계티 만났고요. 비잔틴 만났고요. 쿠마시 사절 얻었네요. 레벨 해주고. 각이 과학승리각인데? 그게 무역의 긍정적인 면이. 양을 개발해야 되나? 전문은 죽여. 그렇지. 말이 여깄네.
와, 체력 1 남았네. 타마의 전설 먹을 수 있냐고? 안 먹어도 별로 타격이 없어가지고. 굳이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없어요. 아, 여기 페트라 못 찍겠는데. 지을 순 있네. 네, 지을 거면 여기가 낫지. 어, 말리까지 있네. 사막의 전설은 아마 신자이 좀 없구나. 왜 지랄이야? 관광 광부의 아내. 왜? 띵공 타임? 밥 먹고 있는데 왜? 일하고 있는데 왜? 가버려. 쿠마시에 연결하고 기념비 하나 지읍시다. 문화력이 좀 절실하네요. 어, 맵이 좀 더럽다. 기념비를 살까? 기념비를 사고 개척자를 하나 뽑아? 문화는 충분하고 쿠마시 때문에. 그지? 누가 갈 필요 있어?
길게 봅시다. 오! 중선차. 이거 맞나? 규율과 도시계획 찍어주고 자가 소개제국 찍어주고 쿠마시 동맹 맺어주고 향신료 미쳤네. 여기 정복하고 싶다. 프레슬라프 정복 가능하지 않을까? 어! 되겠네! 혈도 있네 저 친구. 진짜 좋다니까 이거. 일꾼 하나만 더 뽑을까 그럼? 아니 나 그러면 저 프레슬라프 미리 정복을 준비를 하자고. 나는 삐삐따니까 테살로니키 위치가 좀 그렇다. 전 점성. 불가사의도 지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사실상 원시티야. 희망이 없어가지고. 그거야, 이렇게 하면은 해결되긴 하는데. 태양수가 너무 넘쳐서 뭐, 걱정이다. 튼튼한.
정찰련이? 소리야. 나는 공주. 뭐지? 철제? 철제 좋다. 걱정이란 말이지. 시대문수 때문에 어쩔 수 없나? 지역의 수 그래, 뭐 어쩔 수 없지. 이 정도면 충분하려나? 프레슬라프 조지인데. 글쎄. 폭류물 나이스. 이거 팔자. 아니다. 가야지. 피를 약탈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일단 내정을 좀 해볼까? 나도 내정을 좀 해야지. 아무리 이따띠라고 해도. 확실히 장점인 것 같아요. 아, 이거 뭐야. 사막에 짓는데 저거 식량 걱정 없는 건. 저도 본사지. 종교는 만들긴 힘들 것 같은데 신앙은 필요하니까 성지 하나만 짓고 그렇게 하고 보존을 가야 되나?
돈이 나올까? 글쎄, 그거는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향신료 딱 미쳤네. 바다는 다시. 와, 산문화 미쳤다 여기도. 내가 가만히 보니 네놈 머릿속에는 마구니가 가득 차. 야, 비키지 않을래? 짱나는데. 이거 삐따띠를 뚫을 수 있나? 공성주 필요할 것 같은데. 성장이 좀 느리긴 하네, 확실히. 지금으로서. 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제가 봤을 때. 여기다가도 두고 싶은데. 아이씨, 검사가 나와버려가지고. 뭐 나도 검사 있긴 한데. 와, 중갑병 나왔네 벌써. 야, 이거 되겠냐? 어, 될 것 같긴 한데. 몇 궁수야? 1, 2, 3, 4, 5, 6. 사마르칸트는 확실히 힘들지. 뭐 나도 딱히 사마르칸트를 바라고 가는 건 아니라서. 설물.
역시 되는군. 이거는 단지 야, 삐딱인데 걱정할 이유가 없어. 안 될 리가 없거든. 요즘도 꾸준하냐고? 아니요, 최근에 와서 좀 많이 하고 있어요. 문명극 권태기라는 게 있거든. 얼마? 휴. 터진 줄 알았네. 구름 위에 있는 아, 너 또 뭐야? 들고 싶어? 어, 벌써 포이야? 어, 포이 빠르구나. 포이면 금방이지. 시인들. 이렇게 레벨업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공수들. 얘네들이 석궁병이 돼, 나중에. 말... 말해야 되는데. 그럼 얘네들 단체로 4레벨 석궁병 되는 거야. 개무서움 진짜. 아 맞다, 이거 찍었지? 장군 좀 뽑자 그럼. 야만인이 어디서 자꾸 나오네. 석궁병이 어디서 갑툭 튀하지 않는 이상 프레슬라프는 무조건 먹고. 이거 이 스킬 굉장히 중요하니까 익혀두세요. 혹시 루비아 하시려는 분 계시면. 루비아는 저거 필수예요, 필수. 오케이? 오랜만에 150턴 가했구만. 대형선. 아, 참고로 2레벨 찍으면 성벽에 7 플러스 되더라고. 옛날에는 없었거든. 근데 요새 생겼더라고. 왜인진 모르겠었는데 생겼어. 아, 그리고 약탈도 까먹지 말고요. 약탈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뭐지? 합창력 좋다.
그래서 저는 석궁병 뽑기 전에는 2레벨은 항상 뽑는 주의예요. 아, 중갑병 싫어야? 야, 중갑병 오바야. 기다려봐. 돈 좀 모아서 중갑병 사야겠어. 아니, 씨발, 중갑병이 갑자기 나 궁수밖에 없는데. 아, 이건 좀 조심해야 되겠다. 누비 할 때. 도시 방어력이 원체에 낮아가지고 중갑병 하나로씩 도시가 터질 수가 있어요. 놀라운 성장을 이뤘습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철을 활용하여 칼과 말로 통치하십시오. 아니, 나는 칼과 말로 통치하고 있는데 저놈은 중세 시대 유닛 끌고 오니까 바다 건너 땅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누비아의 주의 깊은 여왕 아마니토레시여, 당신이 이끄는 제국은 지평선까지 국경을 넓힐 것입니다. 풍부한 여러분, 케브슈르 러시 하세요. 케브슈르 존나 쎄, 진짜. 당신의 내가 중갑병 러시 쎄다고 쎄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볼 때 중갑병 중에 제일 쎄 애가 케브슈르예요. 과거를 기리면서도 미래를 향해 뭐야 이거? 당신의 도시는 풍요로움과 경건함을 모두 알게 될 것입니다. 보이냐고, 전투력 92. 아, 말을 타고 있는 사람.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55골드. 나왔다 중갑병. 어, 씨발 이거 도시 터지는 거 아니야? 불안해요. 어, 불안해요. 검사 사야지 뭐. 어, 안 때린다 멍청해서. 참고로 일부러 포위를 풀어가지고 그 궁수 레벨 올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거든. 오늘은 쓰지 않을 거야. 약탈하네. 얀틴 준비해야 되겠다. 어? 실수.
당신은 조촐한 시작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청동을 버리고 철을 활용해 칼과 말을 강철시키고 하늘은 비밀을 드러내기 시작하였고 우리의 마음을 힘없는 중에 바다 건너 땅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노비아의 주의 깊은 여왕 아마니토레시여, 참고로 남미는 코카콜라가 그렇게 인기가 없어가지고 페피를 많이 마십니다. 플러스 미니 금 자원을 탐내는 자들을 두려워 마십시오. 당신의 공수들은 아 빠띠띠 빠띠 이바띠 지혜로운 여왕이시여, 활의 민족은 과거를 기리는 빠빠띠띠 빠띠 이바띠. 빠빠띠띠 빠띠 이바 빠띠. 몇 점이지? 6점? 개척자를 하는 게 좋겠지? 열대우림? 빠띠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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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띠띠. 지혈을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또 죽일 새끼 없나? 신 말고 없겠구나. 6점을 어떻게 볼까요? 너네 전쟁 중이니? 그런 거 같지? 아, 고대 시대 때 점수를 너무 저기 했어. 너무 오판이었어. 좀 있으면 될 것 같은데. 내가 보고. 와! 뭐야 얘. 와! 왔어?
대단한데? 내가 가만히 보니 너는 머릿속에는 마구니가 가득 차구나. 야. 뭐 난 과학 승리 할 거니까 신경 쓰지 말죠. 마리아의 허리띠로 한번 해볼까? 20골드밖에 안 줘? 출발인데? 뭐 도시는 여기 하면 일단 페트라 자리 잡고 여기 하나 피고 여기 하나 더 피고 사막 땅에는 다 핀 것 같으니까 피다면 여기 하나 더 펴야겠지. 야 이거는 순수 풀내정만 해도 이기는 판이야. 굳이 욕심내가지고 전쟁이나 뭐 이런거 저런거 할 필요 없이 욕심을 좀 부리고 싶긴 한데 방만 올립시다 일단. 사당을 가야겠는데? 어쩔 수 없다. 가자 일방기. 고대시대 때 점수가 너무 오바돼가지고 이건 진짜 어쩔 수 없다. 잠깐만 이거 일단 피지 말고 밑에 땅칸 더 내려서 피자.
시작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성장을 이뤘어. 네, 중세 시대 들어갔으니까 중세 시대 부분 풀게요. 철을 활용하여 칼과 말로 통치하십시오. 하늘은 비밀을 드러내기 시작하였고 우리의 마음에 희망을 주며 바다 건너 땅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누비아의 주의 깊은 여왕 아마니토레시아. 오늘 누비아 완판. 내일 스키타이랑 폴란드 민무러시. 경을 넓힐 것입니다. 풍부한 금 자원을 탐내는 자들을 두려워 마십시오. 당신의 공수들은 500보 걸. 중국 신경 쓰지 마. 오늘 어차피 과학 승리가 목표고 누비아 과학 승리니까. 활의 민족은 과거를 기리면서도 미래를 향해 나아가니. 우린 모두 봉건제도의 진도. 난 장군 먹어야 되는데. 어? 푸마시 설마. 어? 된다. 야 이거 된다. 당신은 조촐한 시작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청동을 버리고 철을 활용해 칼과 말로 통치하십시오. 하늘은 비밀을 드러내기 시작하여 황금이 된다. 황금이 된다. 마음에 희망을 주며 바다 건너 땅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누비아의 주의 깊은 여왕 아마니토레시오, 당신이 이끄는 제국은 지평선까지 국경을 넓힐 것입니다. 풍부한 금 자원을 탐내는 자들을 두려워 마십시오. 당신의 궁수들은 500보 거리에서 적을 맞출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여왕이시여, 활의 민족은 과거를 기리면서도 미래를 향해 나아가니 당신의 도시는 풍요로움과 경건함을 모두 알게 될 것입니다. 딱 된다. 점수. 어이 일본. 니가 왜 내 쿠마시를 건드려? 뒤질래? 어, 400이 약간은 너무 비쌌네. 얘네 여기서 레벨업 하면 되겠다. 딱 돼.